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 감투입니다.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려했던 일은 뭐냐? 이 휴가를 사게 된 거. 지금 다른 것도 살거 많은데 이걸 지금 리뷰 때문에 사게 된 거. 네, 그게 이제 현실화됐고요.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저께 받아서 보통 제가 이제 그런 경우 잘 드는 편인데 축가를 받았다고 바로 리뷰하는 거 경우 특히 실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바로 받아서 바로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현상인데 이 제품을 그렇게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선 TFR가 좀 필요해요. 저한테는 TFR가 필요한데 그 아슬레타를 A005를 처음에 구입했다가 사이즈 문제 때문에 이제 못 신고 까만 거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역시 못 구했어요. 그래서 뭐 내년까지 이제 새로운 제품 또 나오겠죠. 그래서 그거를 기다릴 텐데 그 기다리기 전에 전부터 이제 요 제품이 국내에 아마 어디 그 OK몰이었나? 거기 그런데 되게 싸게 아마 판매가 됐던 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떻겠냐?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무심결에 쑥 지나갔고. 지난번에 킹 플래티늄을 리뷰를 할 때, 요거보다 아래 단계에 있는 제품, 프로 TT 제품을 저희가 가져왔죠. 그러니까, 거기 MG 버전이랑, 그 다음에 TF 버전 두 개를 갖고 왔는데, 문제는 그, 신지를 못했어요. 255 사이즈를. 여기 밴드 처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발을 10여 분 이상 우겨 넣으려고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지를 하고 아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리뷰를 포기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뭐 아무리 그래도 최소한 이제 발은 넣어봐야 그알 수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 TFR을, 그니까 출시가 되고 나서 저는 그 저희 이제 요 축구 리뷰를 해서 빌려오는 그 업체에 재고가 없는 줄 알았더니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이게 다 판매가 안 되고 남아있어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어차피 지금 플래티늄이 뜨고 있고 킹 플래티늄 FG 모델을 리뷰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캥거루 가죽에 특별한 스티칭이 없는 구조. 보면 이제 스티칭이 없죠. 여기 말끔하게 되어 있는 건데 이런 형태에서 어퍼가 캥거루 가죽이고 그럴 경우에 착화감이 어떨까 하는 거. 왜냐하면 킹 플래티늄을 신어봤을 때 스터드 문제 말고는 특별하게 착화감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하진 않았기 때문에 꽤 괜찮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신어본 거죠. 그러니까 우선 이제 TFR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로 갈수록 사실 더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갖고 있는 A001인가 그 제품이 이제 상당히 노화됐고 그 다음에 A004는 이제 번갈아 가면서 신게 나오는데 A001과는 약간 또 핏감이 다르죠. 인조가죽으로 그 제품도 굉장히 좋긴 한데. 어쨌든 이제 백업이 필요해요. 매일 일주일에 두 번,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 일주일에 한세 번, 네 번, 뭐 겨울에 이렇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이제 운동장에 이슬이 내려 있어서 물이 약간 젖었었어요. 그래서 운동 직후에 그러니까 이슬이 약간 내려 있는 상태인데도 축구화 무게가 한 20g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표면이 풍 젖어서 와 이거 축구화 완전 젖었는데 말려야 되겠네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도 그래서 무게가 아침에 운동 직후에 이제 재봤더니 한 320g 정도가 돼서 확실히 수분이 들어가면 무게는 무거워지는구나. 이렇게 됐고. 결론부터 말씀 드릴까요? 축구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 게 지금 모양상, 외형상으로 잡혀 있는 이 축구화의 외향적인 모습은 어디에도 흠잡을 데가 없어요. 어느 곳에도 흠잡을 데가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캥거루 가죽은, 제가 요 제품을 보고 나서 어떤 게 생각이 됐냐면, 이게 지금 아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요 제품의 그 캥거루 가죽 느낌이랑 너무 같아요. 가죽도 거의 뭐, 같은 수준이고, 표면을 만졌을 때 느낌도 거의 똑같아요. 여기 이거랑, 그 다음에 아드퓨어랑. 그래서, 뭐 아시겠지만, 이거 아드퓨어 같은 이제 풀 캥거루잖아요. 그래서, 그런 캥거루 가죽의 느낌이 잘 살아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어떤 분이 문의를 해주셨는데, 더블 해치님이셨나? 여기 부분 앞까지는 지금, 흰색이 잘안 보이는 거니까 까만색이 좋은데, 그래서. 잘안 보이는구나.
여기에 선이 하나 들어가 있죠. 절개선이. 요쪽 앞쪽에는 이제 캥거루, 요 뒤쪽에도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육안으로 봐도 표시가 나요. 소가죽과 캥거루 가죽의 경계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분들이 이제 그 축구, 이 축구화는 되게, 아, 어느 분이었다. 이름, 후춧가루님이셨나? 그, 모래주머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아, 무겁다는 뜻이겠죠. 저는 이 제품의 무게를 저희가 올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 후춧가루님께서, 무겁다고 하시니까, 실제로 무거운가? 그래서, 제품이 도착하자마자 신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제품이 무게가 300g 정도가 되는 신발인데, 제가 올려드렸던 다른 제품들, 코파 18.1이었나요? 그 다음에 미즈노 옛날 모렐리아, 이런 제품들이, 제가 늘 신던 신발이니까, 그 다음에, 뭐, 파루카스도 270 정도 나오고, 대부분 그 정도 나와요. 근데 최근에 이제 아슬레타 00A, 004 같은 게 250g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경량화되어 있는 모델인데, A005는 아마 그래도 한 260g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품의 무게가, 무겁다는 느낌은 없어요. 제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그 커뮤니티에 글에서도, 이 제품은 지금 255 사이즈인데 255가 도착을 했을 때 새 상태, 새 제품인 상태에서는 여기가 꽉 타이트하게 맞아서 이 255를 내가 신어야 되는 게 맞는지 처음에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이즈를 고민을 하다가 일단 260을 신청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어제 오후에 계속 그 발을 넣어서 고민을 하다가 그냥 255가 맞는 것 같아. 예전에 이제 코파 저 18.1인가 저 TF를 살 때 매장에서 255를 신었을 때 굉장히 타이트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밴드가 있는 부분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260으로 갔을 때 밴드의 압박감이 덜하고 딱 맞았었어요. 그러니까 적정한 텐션이 발등에 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260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신고 나니까 260이 약간 낫는 거예요. 그리고 아웃솔 바닥도 생각보다 얇고. 근데 이 킹, 푸마, 이거 지금 킹, 그, 탑 TT는 이전에 나왔던 킹 모델이 뭐 무게가 지금 제가 지난 그 커뮤니티에서 올려드린 제품 치면 무게가 한 370g, 360g 이렇게 되니까. 근데 굉장히 무거운 제품이죠. 굉장히 무거운데, 그것보다는 무게를 50g 이상 줄였는데, 이 제품의 무게가 왜 최근에 나오는 다른 축구화들이 TF화들도 250g 정도로 무게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260g 이상이 되는 300g 가까운 무게를 유지를 하냐. 그러니까 뭐 안에 패딩이 특별하게 두껍지도 않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플래티늄하고는 패딩 방식이 약간 다른데 여기 살짝 이제 그 얇게 패딩 라이닝 천이 들어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만져보면 약간 도톰한 정도로 들어가 있고 근데 이것 자체가 여기 사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요 이게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아디퓨어랑 비슷해요. 천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특별하게 두터운 패딩, 그러니까 솜 같은 게 처리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천연 가죽 모델이라고 보고 여기 이제 무게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잡아먹거든요. 쓸데없이 이런 폴드오버 되어 있는 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이 폴드오버 텅 같은 것도 만약에 이제 쇼텅으로 바꾸고 했었으면 훨씬 낫겠죠.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고려 중이 잘라내는 걸 지금 고려 중인데. 불필요해서 잘라내고 신으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이렇게 이 저 뭐죠 헐떡거리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이 축구화를 그 무게상으로 크게 저한테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길이상엔 너무 딱 맞다. 그리고 발 앞쪽을 단단하게 모아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TF에서 찾는 게 이거죠. 두터운 중창 그리고 조금 이 중창이 말랑말랑 너무 하지 않고 약간 타다한 느낌이 드는 거 그런 이제 미드 소울과 아웃 소울 갖고 있는 게 이제 대표적인 게 그 제가 늘 그 얘기하는 아슬레타가 이제 그런 타입이죠. 그러니까 대신에 제가 미즈노와 최근에 코파르 같은 거 신지 않는 이유는 아웃 소울 미드 소울이 너무 얇다는 거 너무 얇고 그래서 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거.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총 이거를 거의 100분 가까이 신었어요, 연속으로. 워밍업 한 15분, 그래도 쇼게임 한 20분? 25분? 뭐 이 정도 하고, 큰 게임을 한 60분 가까이 치렀는데,
발 뒤꿈치 쪽에 물집이 생겼어요. 이쪽이. 이쪽 안쪽에 물집이 조금 생겼고, 이제 벗겨지거나 이러진 않았었어요. 고순도 시간에서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됐고, 발의 느낌은 역시 제가 좋아하는 엑스플라이나 네오나 이런 것처럼 단단하게 모아줘요. 단단하게 모아주는데, 문제는 뭐냐? 단단하게 모아주는데, 이 단단하게 모아주는 게, 이 캥거루 가지고 아직까지 90분 정도? 100분 정도까지 가지고는 제 발이 완벽하게 성형이 됐다고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 축구에 충분히 적응이 됐다고 볼 수는 없어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약간 애매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발에 경기 내내 발볼, 요 발볼 쪽은 사실은 잘 맞는 편이에요. 잘 맞는 편인데, 앞쪽이 지나치게 타이트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기가. 그래서, 워밍업 단계 끌 때에서 오히려 좀 편하다가, 끈을 단단하게 묶고 나서 한 30분, 40분 정도 경과가 됐을 때, 사용시간이, 뭐 50분 이렇게 넘어갔을 때, 요 앞쪽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제 저림 현상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발가락 전체 쪽으로 저림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울트레자 신을 때도 비슷했는데, 울트레자를 신으면 신었을 때 처음에 이제 여기 뒤꿈치 물집이 잡혀. 저는 항상 여기가 잡히거든요. 이쪽 오른발 뒤꿈치 이쪽 안쪽 이쪽 부분에 쓸리면서 생기는데, 거의 여기 말고는 생기는 부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여기가 생기는데, 이 부위에 물집이 생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적응 과정이 이렇게 봐서 그건 크게 문제 없다고 보고, 두 번째 또 이 제품이 실제 미드솔이 약간 높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실제로 운동량에 딱 신고 들어가면 높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핏감은 나와요. 그런 쪽에 감이 나오고, 두 번째 이 아웃솔 전체 구조가 여기에 지금 빈거 없이 전부 쭉 이렇게 스터드 형식으로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는데, 요 형태가 이 미드솔에 주는 그 높이와 단단함 때문에 그라운드 컨택, 그러니까 신발을 그라운드에 딛고 섰을 때 발바닥 전체에서 전해지는 느낌은 상당히 안정성이 있어요. 제가 미즈노 제품들이 어떤 분들은 이제 경량화 때문에, 그러니까 유연한 경량 이런 것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미즈노 최근에 나오는 AS나 TF의 그 풋살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신지를 않고. 근데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너무 얇은 것, 낮은 거 이런 것 때문인데, 이 코파도 지금 그런 식이어서 아시는데, 이 제품은 지금 굉장히 그 부분에서는 좋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어퍼 자체가 전반적으로 이제 캥거루 가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얼룩 무늬가 들어가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신발에 이제 늘어짐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결국 스티칭을 외부에 두질 않고 이제 안쪽에 넣어서 가죽 늘어짐을 방지하도록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택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이제 수분 흡수율 같은 걸로 낮추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 이런 것까지는 이제 충분히 이 축구화의 특징, 기본적인 특징들이 잘 이해가 됐고, 여기 뒤에 물집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제품을 신으면 보통 다른 TFI에서 신을 느낄 수 없는 단단한 그 뒤축 홀드감이 있어요. 단단한 홀드감이 있어서, 이게 마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니면 제가 처음부터 커뮤니티상에 글을 쓴 것처럼 FG 축구화를 신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발볼이 앞을 단단하게 모아준다든지. 근데 제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뭐냐면, 어차피 1회 착용으로 이 제품의 정확한 평가가 안 나온다고 뭐 한 번 더 착용을 할 예정인데, 한 번 더 착용할 때의 핵심 체크 포인트는 뭐냐면, 저한테 이 발볼 앞쪽에 타이트함 정도가 개선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만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당분간은 아슬레타 필요 없이 충분히 신을 수 있다고 봐요. 이걸로 대체를 해서. 특히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더욱이 이제 TFR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TFR가 필요하죠. 이제 그 부분이 있어서. 일단 문제는 이제 그럼 앞발 저림 쪽이, 이게 단순하게 그 핏감이 아마 라스트와 제 발의 족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 이 제품을 이 상태로 신어보면 특별히 그런 느낌이 안 드는데,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 신으면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원인이 그럼 뭐냐? 제가 아침에 이 제품을, 그니까,
이제 이런 거 신고 제가 이렇게 리뷰, 그러니까 실착을 할 때, 경기를 할 때 약간 이게 짜증이 나는 게, 경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매 움직일 때마다 신발에 어떻게 나한테 지금 이 신호를 보내고 있냐 하는 그 사인을 캐치를 하려고, 경기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신발을 신으면. 그러니까 이게 그, 안 좋아서, 사실 오늘 이제 이 축구화가 상당히 물집도 이제 40분, 50분 넘어갈 때 이미 물집 표준이 계속 이제 발뒤꿈치에서 느껴지니까 조금 더 세게 뛰면, 물집이 완전 벗겨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근데 사실 그러면 이제 치료기간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물집이 잡혔다 하더라도 한 3일 정도 지나면 사실은, 그냥 없어지죠. 없어지고 새사리도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3일 동안 다른 축구화를 신어도 그 물집 부위가 작용이 되진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한 2, 3일 있다가 다시 체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 축구화를. 무게가 지금 증가를 한 거, 무게를 증가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이 미드솔의 두께가 굉장히 두껍고 단단하다는, 그러니까 소재를 다른 TFR랑 다르게 사용을 한 거죠,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저희 쉔크 강성인데, 지금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지금 이런 식으로 TFR가 안 휘어져요, 여기가. 전혀. 이걸 억지로 하더라도 지금 휘울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뭐 안 입는 게 아니라 새 신발하고 처음부터 이게 강성이 되게 크다고 느꼈었어요. 딱딱하게. 이게 결과적으로 풋살을 하시는 분하고 지금 저처럼 이제 큰 경기를 뛰는데 11대 11 경기를 뛰는 데 있어서 발이 좀 편한 축구화를 신어야 될 때 그때 사용한 축구화 중에 이게 이런 하다함이 어느 그라운드에 더 적합하냐 하는 거는 개인 선호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축구화를 이 쉔크 강성이 FD 축구화처럼 강한 이런 제품을 신을 것이냐 하는 거는 아니면 내가 이 되게 미즈노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부드러워지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 이렇게 한 번에 휘어지는 간단하게 말랑말랑하죠. 이런 축구화 신을 건가 하는 거는 개인의 선호 문제야. 철저히 개인의 선호 문제인데. 이 축구화가 이런 강한 쉔크 강성을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쿠셔닝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크게 불편한 건 없으니까 줌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가락 앞쪽 끝에 그 생각보다 많은 충격을 받거나 그 압박감을 받았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TFR의 뒤축이 높음으로서 발 앞쪽으로 체중이 쏠리지 않았나 하는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면서 발끝에 많은 하중이 가지 않았나 느낌을 받긴 했었어요. 물론 이거는 한 두 번 정도 더 신어보면 원인이 그건지 아니면 발이 더 훨씬 편해지는지는 알 수 있겠죠. 한두 번 더 신어보면. 그래서 요 제품의 리뷰가 요번 리뷰로 끝나는 것 같진 않다. 예, 이제 그게 하나가 있고 기본적으로 지금 푸마에서 나오는 그 축구화들 중에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영상을 하나 올렸지만 퓨처가 울트라 제품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퓨처다 울트라 둘 다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축구화는 아니고 울트라 같은 경우는 특히 FG인 경우에는 160g으로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이기 때문에 좋은데 이제 푸마 축구화 같은 경우는 사실 MG가 아니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FG 타입으로 되어 있거나 플래티넘 모델에 그 다음에 퓨처도 마찬가지죠. 근데 퓨처도 사실은 잘 관리된 인조고장 같으면 사실 신을 수는 있다고 보긴 하는데 뒤축이 사실 이제 블레이드 타입은 큰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신고 있는 울트라자가 그런 케이스인데 앞쪽은 거의 원형으로 되어 있고 뒤쪽은 이제 블레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지만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원형 스터드 구조를 갖고 있는 거여서 비교적 제가 인조고장이 잘 신는 편이거든요. 그 축구화는 그래서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이제 국내에서 사실 신을 수 있는 게 핑플래티늄, 그 다음 퓨처, 그 다음에 이제 울트라 아이 모델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신을 만한하진 않아요. 새 제품과 그러니까 퓨처는 디자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울트라 같은 경우는 국내 지금 MG가 나와줬으면 좋겠거든요. MG가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나와서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 때 조금 혹시 이 되는지, 그러니까 오렌지 칼라는 지금 크로 다이렉트 같은 경우에 좀 많이 할인이 돼서 판매가 되던데 제가 그 칼라 있는 걸 별로 좋아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오렌지색, 빨간색 막 이런 축구화들을 그걸 이제 못 지르고 있어요. 못 지르고 있어서 그 울트라는 이제
사실은 뭐 MG 그 스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다른 제품을 통해서 신어봐서 이제 그 느낌은 알고 있으니까 버퍼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어떤 성형성을 어느 정도 기간에 신으면 확보가 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날이 더 추워지기 전에 테스트를 해야 돼. 왜냐면 어퍼가 너무 얇은 어퍼이기 때문에 저처럼 이제 아침 운동하는 경우에는 발이 얼게 되면 사실은 축구화를 자꾸 테스트하기 힘들어지거든요. 특히 그 이 제품처럼 그러니까 이 제품을 빠르게 그 테스트하기 좋았던 건 뭐냐면 날씨가 더 추워져서 발이 얼거나 하게 돼서 앞쪽 감각이 무뎌지면 실제로 축구화의 정확한 그 핏감이랄까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좀 힘들죠. 오늘 아침에 느꼈던 건 뭐냐면 이 제품의 전체적인 그 착화감 상에서의 안정감은 뛰어난데 우선 많은 부분에서 발가락 앞쪽에 체중에 실리거나 아니면 힘이 많이 돼서 그러니까 부하가 많이 걸린다고 느꼈기 때문에 여기가 타이트하다고 느끼고 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 발가락 앞쪽 발끝이 예를 들어서 감각이 무뎌지게 되면 그 제 경우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제 경우에는 앞쪽 발가락 끝이 감각이 무뎌지면 그 축구화는 되게 멋있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발이 그 공에 정확하게 임팩트가 된다든지 아니 접촉이 돼 터치가 된다든지 이런 느낌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공에 접촉되는 느낌이 이미 기존의 어떤 그 압박감들에 의해서 상쇄가 되어버리면 충분히 제대로 된 터치감을 느낄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날씨가 이제 더 추워지면 사실은 새 제품 실책 리뷰는 거의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 리뷰를 처음 시작했을 때도 겨울 리뷰는 거의 우리가 시작을 못한다 그런 얘기를 초반에 많이 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실책 리뷰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특히 FG 뭐 이런 모델들 어퍼 얇은 모델 이런 것들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다행히 이 제품은 이제 일단 실책 리뷰까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럼 이 제품을 다른 분에게 추천할 만한가? 항상 말했지만 축구화 추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제가 추천을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그 축구화가 개인의 발의 모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족형과 이 축구화를 갖고 있는 고유의 라스트 모양이 잘 일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에는 라스트가 단단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느꼈던 감은 뭐였냐면 발끝에 감각도 처음에 신기자 착용기로 느꼈던 거는 엑스플라이처럼 단단하게 잡아준다. 그러니까 네오나 이런 엑스플라이 같은 것들이 앞쪽에 단단하게 잡아주니까. 그 다음에 사실 울트라자도 그렇거든요. 울트라는 약간 남긴 하지만 이 앞쪽 끝을 다 홀다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그 점에서 이 축구화가 TF와의 그 터프의 그 아웃솔을 갖고 있는 제품으로서 FG처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이 축구화를 선택을 하고 리뷰를 하고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명히 좋은 이점이 있는 제품이에요. 단, 말씀드렸지만 족형과의 문제, 그 다음 제가 오늘 아침에 느꼈던 것과의 문제, 물론 물집 생기는 같은 거는 개인적 발의 모양이나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고려할 사항은 아니고 제 개인의 족형의 문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다만 이제 남은 해결은 과연 2회, 3회 착화 시에 이 발 앞쪽 끝에 엄지발가락을 위주로 한 이 앞쪽 발가락 끝에 감각이 온전하게 착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회복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축구화가 내 발에 잘 맞을 것인가 그 점이 남습니다. 축구화의 앞코의 높이 그 다음에 인사이드 쪽에 들어가 있는 고무 이 러버 올라와 있는 부분 그 다음 힐 쪽에 있는 고무 부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킥에 간섭을 주거나 할 가능성이 제가 확인한 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안전하게 신을 수 있는 축구화에게 틀림없고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좋은 특징은 뭐냐면 홀드감이 굉장히 뛰어나요. 다른 그 제가 지금 신고 있는 A05보다 홀드감은 더 떨어져요. 다만 이제 전체적인 핏감이 좀 떨어지는 건데 아스레타보다도 전체적인 홀드 그 다음에 이 축구화는 구조상으로 시간이 착용 시간이 많이 늘어나더라도 이 캥거루 가죽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캥거루 가죽이나 이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퍼의 유연성은 충분히 확보가 되는데 이 신발이 지금 갖고 있는 스치인과 그 다음에 기본 단순 이 굉장히 구조가 좀 심플하거든요. 이런 축구화는 지금 만져봤을 때
아니면 전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 스티칭이 최소화되어 있고 굉장히 구조가 단순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신발에 그러니까 아웃 그 라인, 신발 전체의 외곽을 형성시키고 있는 아웃라인의 어퍼가 바로 위쪽에 딱 얹혀서 다른 불필요한 부분이 전혀 없는 구조여서 어떻게 보면 홀드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 신발이 주는 전체적인 착화감에서 다른 축구화가 주지 못하는 특유의 홀드감과 그 다음에 지면 그립, 지면 컨택에 있어서의 이 스터드가 주는 전체적인 안정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굉장한 장점이에요. 미즈노는 제가 신으면 이렇게 이렇게 발을 딛고 신어도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들고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최근에 거의 못 신는데 이 축구화는 그런 게 1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신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풋살을 하러 신으면서 킥 손실을 느끼시는 분들, 공을 더 세게 차, 그러니까 사실 풋살 경기장은 좁기 때문에 뭐 좁은 데서 사실 엄청난 강슛을 때리죠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치는데 온전하게 공에 힘을 싣는 방법, 예, 그때는 이 제품이 상당히 이점이 있죠. 제가 그 킥 손실 이런 얘기를 썼더니 어떤 분이 킥 손실이 뭐냐 도대체 그런 얘기를 말씀하시는데 그 이런 축구화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보통 고무신이나 샌들 같은 거 아니면 천 운동화로 된 보여드릴까? 이런 신발을 신고 만약에 공을 찬다고 하면 공은 굉장히 생각보다 단단하기 때문에 공이 우리는 공을 찬다고 생각하지만 공의 입장에서 보면 늘 말씀드린 공이 와서 발에 닿는 거죠. 물론 힘의 방향은 이제 신발 쪽에서 공 쪽으로 전달이 되지만 충격은 양쪽이 같이 받으니까 공을 강하게 때리면 이 뭐라 그러죠 그거? 무슨 그 초고속 카메라 같은 걸 촬영하게 되면 공이 쑥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발이 이런 식으로 그 휘어지게 됩니다. 야구 선수들의 야구 배트가 그 경기할 때 야구 배트는 원래 나무로 단단하게 이렇게 쫙 뻗어 있잖아요. 그러나 초고속 촬영으로 공을 딱 때리는 순간 보면 배트가 이렇게 확 휘어지죠. 옆으로 휘어졌다가 튕겨 나가는데 그 휘어지지 않을수록 비타구의 거의 비거리가 늘어나죠. 그래서 그 프로 세계에서는 알루미늄 배트를 쓰지는 않는데 알루미늄 배트가 나무보다 훨씬 더 단단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더 늘어요. 가볍고 그 저기 뭐지 그 단단하기 때문에 비거리가 더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그거 원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축구화가 쉔크 강성을 확보하는 이유, 과거의 모렐리아가 완전히 이렇게 휘우면 다 휘어져서 높은 그 축구화의 유연성을 자랑했던 데 비해서 네오나 레블라로 오면서부터는 여기에 쉔크 강성이 확보되고 이제 가운데 쪽을 안 휘어지도록 만들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들듯이 TF화에서는 최근에 나온 TF화에서는 사실 어째 보면 이 쉔크 강성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거는 유행에 뒤처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푸마의 TA 그 뭐 사실 의도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치밀하게 의도해서 계획적으로 만든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킹 라인에서 TF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FG 정도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신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 제품은. 그러니까 자리매김이 완전히 TF화로 넘어간 최근의 추세, 경량화된 부드럽고 경량화된 그 다음에 낮은 미드솔, 그러니까 중창이 낮은 거 이런 쪽에서의 이점들, 그런 이점들을 충분히 누리면서 신을 수 있는 분들은 이 축구화는 그 사실은 딱 그런 분들의 기호에는 맞진 않을 수 있어요. 네, 우선 높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선입견이 배제가 되고 나서 만약에 내가 신어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족형에 따라서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단단함이 과거에 뭐 문디알 팀이나 아니면 이 제품의 초창기 모델인 뭐 킹 탑 TT 올드 클래식 모델들 올드스쿨 모델 같은 것들이 잘 현대적으로 계승이 된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구조로 지금 축구화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킹 플래티늄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스터드만 좀 이렇게 조정이 되거나 하게 되면 아니면 MG 모델만 나와준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착화감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지금 이거는 1회로 그 리뷰를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제품은. 제가 저 어저께도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게 그건데, 과연 이 축구화는, 사실 실장을 해보지 않으면 이렇게 발 앞쪽에 전달되는 느낌이 너무, 다른 TF5에 비하면 이질적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 착화를 하지 않으면 이 제품은 정확한 평가,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서,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착용을 해서 1차 그 테스트를 한 결과를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드렸지만 2차 때는 조금 더 이 앞쪽 부분이 어떻게 과연 재발과 잘 반응을 해서 잘 맞아줄 것인지, 그리고 그게 실제로 볼 컨트롤에 있어서 터치감의 상승을 가져올 것인지, 아니면 이 축구화가 예를 들어서 무게의 중심이 앞쪽으로 쏠리는 거, 아니면 신발의 구조 자체가 앞쪽이 타이트하게 돼 있어서 발 앞쪽에 그 가해지는 그 프레셔가 상당한 신발이어서 장기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운 모델인 이런 것들은 아마 조금 더 착용을 해봐야지 판단이 가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죽 축구화도 캥거루 가죽도 어떤 게 한 번에 딱 잘 맞아서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생각보다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 그 부분이 이제 애매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정리를 하자면 장점은 전반적인 그 슈즈 어퍼에 높은 안정성, 홀드감, 발을 잡아주는 홀드감, 그 다음에 그 홀드감에 기하고 있는 부분이 이 힐컵, 이 생각보다 힐컵이 굉장히 단단해요. 다른 그 TF에서 느끼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굉장히 단단하고, 이런 단단함들이 결국에는 무게로 가 있기 때문에 신발의 실제 무게가 한 400g 가까이 되는 무거운 무게인데, 그 무거운 무게 대부분이 지금 이 미드솔하고 아웃솔 쪽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 여기 지금 미드솔 만져보면 여기가 살짝 들어간 게 보이시죠? 보이시나? 약간의 쿠셔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뭐, 그, 되게 놀라웠던 거는 뭐냐면, 생각보다 안쪽이 완벽하게 깨끗해요. 보시면. 네,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스트링 자국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쪽 내 신발 내부나 이런 것들이 마치 스니커즈처럼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지는 신발이다. 뭐 인솔은 뭐 평범하고요. 그 부분. 그래서 그 일단은 1차 리뷰는 이 정도로 저희가 제가 정리를 하고, 2차 리뷰를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럼 이 축구화에 대한 평가를 한 번 더 해보는 쪽으로 하도록 하고요.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도 이걸 제가 잘라내지 않을까. 결국 나중에 리뷰 다 끝나고 본격적으로 신게 되면 잘라서. 안 신을 것 같으면 아마 이게 계속 붙어 있을 거고, 신는다고 하면 잘라낼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아요. 전 이게 덜렁덜렁 되게 싫어해서. 오늘은 그 우선 킹탑 TT. 예, 킹탑 TT 모델의, 1차 리뷰 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품을 혹시 고려하시고 계신 분들은 먼저 서두르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혹시라도 뭐 어디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이런 제품을 신어 보실 수가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신으시면서 제가 했던 리뷰와 한번 본인의 느끼는 감각이 어떤지, 어떤 게 갖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1차적 푸마킹 탑 TT의 1차 실책 리뷰 영상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